안녕하십니까. 해탈선원의 봉암스님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해드린다고 말씀한 내용은 스님이 수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온갖 귀신들과 온갖 다양한 그 잡귀들, 뭐 몽달 귀신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처녀 귀신, 한마는 이제 요괴, 뭐 이런 경험을 제가 산중에서 수행을 하면서 체험했던 것을 한두 가지 짧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. 물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. 이왜 우리가 귀신을 만나고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선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선할 때뭐 다른 말로는 또 명상이라 하죠. 명상할 때 누구든지 이 육안이 열리고 참 천안이 열리고 제3의 눈이라 하죠. 이러한 신통이 생겼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뭐 놀라울 현상은 아닙니다.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고 또 물론 무섭기도 하겠죠, 처음에는. 그렇지만 공부가 깊어지면 뭐 두려움보다는 당당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오히려 그네들이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네들의 또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한 많은 그 귀신들의 마음을 읽어서 좋은 법문으로서 그네들을 또 천도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공부가 많이 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. 자, 몇 가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릴게요. 20살 시절에 26살 때 3개월 만에 제가 이제 깊은 참선 삼매의 맛을 보고 또 소주천이란 이제 운기의 과정도 경험을 하게 되고 엄청난 그 단진의 내공의 기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삼맥육통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귀신도 보이고 또 소리도 그 영가의 소리나 혹은 천신의 음성도 또 들리고 이런 체험을 제가 하는데요. 그 체험하기 직전이 굉장히 참 긴가민가, 뭔가 나타난 것 같은데, 쭈삣쭈삣 뭐, 안 보이고, 감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참 두려움이 많이 일어납니다. 우리가 이 야간 산행을 할 때에, 새벽에 이 일출을 보기 직전에, 참 산에 올라가가지고, 특히 겨울에 해가 올라오기 직전이 가장 그 춥습니다. 한겨울에 그 해뜨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. 그래서 해가 일출이 떠오를 때 전에 그 어둠, 춥고 어두운 그 긴장감,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일출이 떠오를 때 환희심, 뭐 그런 공부의 깨달음이란 것이 비교하자면 그 어둠과 추위는 귀신을 상징하는 마라의 어둠과 그 추위는 긴장감과 두려움, 뭐 이것하고 좀 비교할 수 있겠네요. 그 극한 지점이 끝나고 나면 이제 광명천지가 이제 펼쳐지죠. 모든 마라와 귀신을 이제 제압하는 그 깨달음에 지혜가 열리고 그네들을 제도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이제 생기죠. 그러한 해강반주하는 이 본래 우리의 그 내면의 밝은 광명의 본지 풍광의 이 불승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이제 사라지고 마라가 이제 제압되죠. 귀신들이 이제 굴복을 하죠. 26살 때 제가 이제 이 대나무 숲이 이 사찰의 뒤에 있었는데 지리산 한산사의 작은 암자 뒤에 그 대나무 숲이 늘좀 두려웠습니다. 그래서 기운이 좀 생기고 뭔가 이 자신감이 생겼을 때저 대나무 숲에서
내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밤중에 한밤중에 참 귀신 나타날 수 있는 저 숲을 내가 정복을 하리. 귀신이 나타나도 당당하게 참고 정말 제압을 시킬 정도로 내가 이 한번 해보리. 그랬는데 이제 한달 정도 지나니까